네,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행운 스님, 예, 제주도에 안녕하세요. 계신,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제주도에 계신 행운 스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제주도에 살 때,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출연하셔갖고, 김건희의 그 설이, 거짓말이다. 예. 그거 한번, 근데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죠, 스님. 어떻게, 정확한 사실을 그때 짚어주셔갖고. 다른 것보다도 내용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예. 스님 당시에 얘기하셨던 골자는 그때 조계종에서 뭐 살이 반한식인가 뭔가 했었잖아요. 김건희 참석한 다음에. 근데 예.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 살이는 원래 보스턴 박물관에서 한국에 주려 그랬고 중요한 건 살이 군대, 응? 살이만 예. 가져왔다는 건참 웃기는 거짓말이다. 그런 말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예. 뭐, 그렇죠, 뭐.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이 그러시군요. 네. 예. 네. 자, 이 문제 스님한테 좀 듣고자 합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동의 청의안이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보니까 129만, 13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 뭐 계속 국민의 분노가 극에달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부가 예. 임명하는 사람들마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전에 뭐 먼저 그 호주 대사 이종섭 씨가 임명해가지고 호주에 가기 전에 뭐 교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서 뭐 여기가 호주가 무슨 범죄 은닉처냐 하면서 이제 네. 막 떠들고 그러니까. 대사 임명 받아가지고 브리즈번으로 슬그머니 왔다가, 맞아요. 다시 뭐또 한동훈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지,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해서 슬그머니도 기어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무슨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뭐 탄핵 소추안 뭐 이렇게 한다. 네. 그러니까 사퇴를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 전에 그 이동관 씨도 뭐 사퇴를 또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임명되는 사람 보니까 방송장악에 부역한 뭐 이진숙 씨가 네. 뭐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명박 정권의 MBC 민영화 추진하려고 정수정학회 뭐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지분 매각을 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력이 좀 있고 그다음에 MBC 직원들 동의 없이 무슨 보안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노조 탄압을 뭐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세월호 승객의 보험금 뭐 계산해가지고 뭐 쭈구쭈구 뭐 떠들고 그런다고 하면서 유족을 갖다 폄훼한 그런 맞습니다. 인력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 주변에 임명되는 사람들 자체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국민들은 계속, 국민청원, 뭐, 탄핵청원, 뭐, 이런 것 등을 계속 지금 이어가면서, 얼른 지금, 한 200만, 300만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국민의 여론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지금 문제를 계속 지금, 야기하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국민 그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면서 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아마 이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스님께서 더뭐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이 국민 탄핵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을 넘어서 문제, 200만, 300만으로 가는 문제는 이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1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129만 3천이에요. 현재. 예. 근데 이게 200만, 이게 사실상 스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 17년에 우리 촛불 항쟁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사에서. 이건 다른 역사적 현상이고 다른 정치적 현상이다. 이거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종교까지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근데 저희들이 좀 이건 통계를 잡아보지는 아직 안 했지만, 과거에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찍어가지고 지금 당선이 된 건데 다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국민청원에 서명을 많이 하고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마 좀 특이한 것 아니겠는가. 네. 뭐 이렇게 저는 뭐 평가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실명으로 해야 되고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여기서 그 사인이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냥 댓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예. 예. 나 개인이 다 주체가 돼서 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 파급력이 이 국회에서도 이건 탄핵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예, 뭐 아직은 뭐 기다려봐야 알겠지만은 네. 계속 어떤 그 과일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님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윤석열 정권 이게 듣도 보지도 못한 정권이잖아요, 진짜. 이게 뭐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민생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뭐 이거는 그 전문가를 통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비선 라인이나 뭐 김건희 측의 네.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는 뭐 국정 운영을 할 때 뭐든지 신중하게들 검토를 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실행을 하고 그랬는 그래서 비난받지는 않았지만은 네. 지금 현 정부의 뭐 그 형태를 보면은 예. 정말로 이상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영일만 시추 석유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회사 액트치오 뭐 이런 것들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뭐 주소가 뭐 휴스턴에 뭐 가정집으로 돼 있는데 예. 에, 뭐 집 앞에 뭐 임대하고 입간판이 뭐 달려 있고 네. 본사 건물은 비어 있고 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휴스턴 뭐 부동산 네. 매물에 뭐 중개 사이트에 뭐 역시 매물로 올라왔다. 네. 그러는 회사가 무슨 뭐 석유 나올 확률이 뭐 20%고 무엇이 어찌저찌고 지금 떠드는데 예. 그 전에 호주의 그 최대 석유 개발 기업이 뭐 탐사 심해 탐사를 했는데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철수를 했어요. 우드 사이드입니다, 그게 스님. 네. 네, 그거 뭐 잘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여기 그 액트지오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기 회사 무슨 뭐 괜찮다고 변명할 그런 제재가 못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회사 누가 조사를 하니까 뭐 연평균 매출액이 뭐 2만 7천 불 정도밖에 안 돼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네. 그런 회사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회사한테 뭘 맡기고 이러는 것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말만 나오면 다 조사해서 알아서 여기까지도 밝혀냈는데 네. 그 허접한 회사한테 수천억 뭐 몇 조를 들여가지고 뭐 석유를 시추를 한다 어쩐다 애가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이 더 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꾸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왜 예. 지금 국민은 먹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예. 그건 지원을 안 해주고 또 부자 감세 저 해주고 네. 그리고 이상은 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 세탁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을 가지는 거죠. 나중에 자꾸만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주가 조작 혐의도 있는 거예요. 가스공사 임직원이 그 주식을 다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도 뭐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다른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최상병 그 우리 순직 사건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고 강탈하고 회수하고 8월 2일에 광란의 전화가 있었고 또 거기 있었던 이종호라는 사람이 또 김건희 2차 주가 조작의 주범이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저기 지난달에 JTBC 그 보도에 보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 그 이종호라는 사람하고 네. 또 임성근 사단장의 무슨 고리가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의혹 보도를 좀 했어요. 맞습니다, 스님.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법원이 예. 이종호 이 사람이 김건희 가족 계좌를 직접 관리를 하고 예. 또 시세 조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 관련자로 초대하는 그 단톡방에
그뭐 해병대 사람이나 여러 관련자들이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 네. 지난번에 국정 그 저기 조사 뭐요 그게 그 뭐 저기 나와가지고 이 얘기 하라고 해서 확인하는 절차에 나는 모른다 뭐 그렇게 은성근이 사단장이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입법 청문회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또 이 조계종에서 이 앞으로 지금 그 일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요? 뭐 9월 28일에 뭐 국제 선명상대회 같은 거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를 한다고 언론에 지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날 뭐 오전 뭐 아니 오후 2시에 뭐 수계법회하고 승보 공양을 한다 그러고 5시에 무슨 선명상대회를 한다 그러고 7시에는 국민 음악제를 뭐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네. 이 예산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아마 국고 10억 10억을 갖다가 지원 받고 나머지는 조계종에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여기 예. 규모를 이렇게 보면 예. 총 24억이 소요가 되고 네. 전국 4차례 버스를 500대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한 5억 정도를 예산을 하고 있어요. 어이구. 그 다음에 한 3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법회, 수계법회 뭘 이렇게 한다는 거요. 이것이 막, 이것이 뭐, 국민 염원, 염원을 담은 무슨 결집이라고, 뭐, 허구대 좋은 뭐, 이 얘기를 하지만. 예. 이것도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김건희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관계는 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예. 주변에 여론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또 뭐 자리 그 뭐야 이훈식 할 때 김건희가 등장했듯이 네. 이때도 뭔가 명분을 가지고 김건희가 또 등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뭐 뉘앙스가 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 오는 그 3만 명을 동원한다고 그러면 네. 우리 불교에서 저기 충청도 영남 호남 이쪽에서 가려면 네. 4시간 5시간 소요돼요. 그 노인 양반들 차에 타고 가지고 오후 2시에 도착해서 한 거기 서너 시간을 또 행사에 참여하고 네. 또 지방에 내려가는데 또 5시간 6시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조계종이 김건희의 이 뭐 지금 끈아풀 노릇을 계속 하냐? 네. 뭐 이런 또 뉘앙스가들 있어서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긴 있어요. 아, 스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신 거고요. 네, 지금. 지금부터 슬슬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억지로 뭐 이렇게 버스 대절을 해주니까 또 신도들 데리고 와라. 그러는데 뭐 지금 불교 인구도 자꾸 줄고 네. 나이 먹은 할머니들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어떻게 버스에 태워가지고 이동시킬 수가 있냐? 그런데 내에서 지금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네. 그게 9월 28일이라 그러셨나요, 스님? 네, 9월 28일 토요일이죠. 그 국제 선명상대회. 네. 그 예산이 현재 10억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라고 이제 그게 나온 얘기군요. 네, 이미 뭐 예산이 편성돼서 조목조목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버스 500대 지원하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 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이야, 그 예산에 그럼 50%가 그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스님들을 지원하는 거네요. 버스비라든가 뭐 그런 숙박비 그런 게 되겠죠. 뭐 여기 뭐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예. 그 광화문 광장을 종교 행사로는 쓸 수가 없어요. 아, 광화문 광장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국제 선명상 무슨 뭐 대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불교적인 행사하는 수계법회라든가 뭐 승보공양하고 그다음에 국제 선 명상 무슨 대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 모여 있는데 뭐 외국의 유명한 명상 지도자들을 뭐 메시지를 영상으로 뭐 보내주고 뭐 쭉쭉 한다는 뭐 이런 얄궂은 계획이 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앞으로 이것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것이 다 저기. 김건희가 국정 운영에 뭐 이렇게 관여하는 거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 거죠. 스님, 근데 과거에 그런 조계종에서 그런 이런 행사를 국제 선명상대회 같은 걸 개최해서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연례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예. 원래 이 대회가 처음에 작년에 무슨 불교도 대회를 한다고. 네.
이렇게 했던 것을 자승 원장이 방화 자살로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이게 좀 약간 이 변경해가지고 지금 국제선 명상 대회를 한다 이렇게 지금 명칭을 바꾸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럼 예산 편성이 됐으면 작년부터 이게 기획이 된 거고 이 김건희 예산이라 그러면 김건희는 그날 분명히 참석하겠네요 또 등재하겠네요. 글쎄요, 뭐 특별히 뭐 참석할 명분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네. 와서 뭐 축사를 좀 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승 저기 총원장이 종회 의장 시절에 네. 한반도 평화본 대회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죠. 맞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는데 물컵에 있는 물컵 위에다가 팜프렛을 올려놓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이 끝나고 내려오니까 네. 그 자승 그 종회 의장 했던 그분이 그 내려오는 즉시 거기서 카카 제가 이 먼지 들어갈까 봐 가지고 이걸 덮어 놨습니다. 그러고 그 팜프렛을 그 치워요. 네. 이런 내용을 뭐 정봉주의 전국구 방송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예. 이런 일들이 있는 걸로 봐서 네. 뭐 비일비재하게 우리 절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과거에 뭐 또 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승려 대회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이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 국제적인 행사에 아마 김건희가 뭐 굿모닝 하와유 할 수 있도록 뭐 좀 등장을 시키는 명분을 쌓지 않을까. 아.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참 스님 그 어떻게 보면 개탄스러운 일인데 스님 입장에서나 불교도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조계종 그 지도부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그래요 정말? 아,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수행하고는 관계없이 예. 자꾸 불교의 세가 자꾸 떨어지니까 결집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보여주고 네. 우리가 저기 2만 명도 모이게 할 수 있고 3만 명도 모이게 할 수 있고 분위기를 네.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 네. 이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는가. 뭐 이런 또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국제 명상 대회 조계종 개최 이때 이제 벌써 김건희 예산 10억이다 얘기가 불교계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이 김건희 씨가 정말 네. 이제는. 앞에 막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같이 가는데 그 외에도 전번에 언제입니까?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조계종에서의 그 사리 봉양식입니까? 그게 뭐였죠? 예. 사리 이혼식. 네, 사리 이혼식. 그때 그게 오픈이었어요. 그게 스타트였어요. 그죠? 김건희가 예, 전, 예. 그 외에도 지금 뭐 전당대회 개입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이제는 이 김건희 씨 양반이 완전히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예. 그것이 지금 저기 요즘에 그 문자 파문 같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동훈과, 예. 뭐 이런 문자 파동으로 지금 이게 뭐 당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의심하는 분들이 좀 더러 많아요. 네네. 과거에 뭐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를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일당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문자 파동으로 봐서 이게 선거 전부터 여러 그 주요 인사나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했다는 그런 의심이 좀 일단 들고. 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당장에 무슨 아폰을 갖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또 할 수도 없고. 네. 그래, 이런 문제가 좀 하나가 있고. 예.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자를 김건희 측에서 흘려냈다. 그런 네. 보도가 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당대표 후보자로 경쟁하는데, 네. 꼬마둥이 같은 그 한동훈이를 선거대책본부 위원장으로 내세워가지고 중간에 삐걱거리니까 사퇴를 하라니까 이 사람이 또 안 하고 계속 하다가 선거에 예. 참패를 했으면 네. 그냥 기어 자빠져가지고 좀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갑자기 또 대표로 나와서 또 말도 안 듣고 뭐시 어찌어찌고 어긋장나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한동훈이가 또 국민을 또 이 희롱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자기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원희룡이가 나와가지고 또 무엇을 어떻게 막
하고 이 얘기를 하고 해서 자꾸 헷갈리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네네. 이것도 지금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다. 네.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자를 씹은 것은 한동훈이가 옛날에 뭐 검사 시절이나 저기 총장 시절에는 뭐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들었지만 네. 일단 뭐 비상대책위원장을 주고 뭐 이제 그 사퇴해라 이제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 결국에 선거를 주의하게 하면서 국민의 힘을 갖다 말아먹었잖아요. 예예. 어쨌든 지금 야당은 한동훈이 때문에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걸 좀 막아보겠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예. 방법이 없으니까 임건희가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하게 했다. 그런데 문자를 집은 것을 갖다 흘리면서 뭐 한동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 예. 입장에서 보면 예. 나 이거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아, 그러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에,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치동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아마, 김건희 복심으로 작용했던 것 아닌가. 네.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이건 궁중암투다. 이거 막장 네, 드라마다. 네, 그렇게들 뭐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근데 이런, 그러니까 구치님한테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이렇게 김건희는 하여튼 선출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아니라 그 2번을 찍으신 분들도 윤석열을 찍었지 김건희를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부인인 사람이 설치고 다니고 자칭 자기가 부의원이다, 부의제로다 얘기하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복잡해지고 모든 문제가 엉클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 여기 이 이면에는 네. 디선라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천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있지 않을까 네, 뭐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뭔가 맞습니다. 하지 않을까 네, 그 네. 과거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뭐 쓰고 나온다든가 네.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뭐 그 올 초에인가 뭐 서울의 소리에서 뭐 최재형 목사 뭐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천공이 네. 용산 뭐 대통령실 집무실이 있는 곳에서 뭐 하여튼 초호화스러운 오피스텔 6층을 쓰면서 뭐 예, 윤석열과 예, 김건희를 갖다가 예. 컨트롤을 하고 국정에 개입을 하고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천공이 뭐 대통령 부부에게 뭐 통일을 뭐 설계해주고 있다 국민들이 뭐 자고 나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뭐 다 뭐 준비를 할 것이다. 네. 뭐 여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오고 만나가지고 이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되면 어떻게 국정에 반영이 된다. 네. 뭐 그러면서 또 이 얘기가 뭐 엘리자베스 여왕 뭐 조문 가가지고는 뭐 조문하지 말아라. 뭐 귀신이 쓰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언급을 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갖다 매일매일 조문해라. 뭐 그다음에 뭐 그 제일 대표적인 얘가 대통령 돼가지고 막 스태핑을 막 하니까. 네. 아, 이제 국민 여론이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동자 뭐 퇴출 운동을 뭐 시작해라 등등 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뭐 천공이 강의를 한 내용으로. 네. 이런 것 등을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걸 보고 받아서. 뭐 이렇게 이제 김건희 측에서 이런저런 것 등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네. 이 자체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네.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진짜 나라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독재 정권도 겪고 다 민주화 투쟁 과정도 겪었지만 참 기이한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뭐 그 네. 우리가 뭐 지금 그 김건희가 국정에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지금 요 최근에 벌어진 일로 네. 조계종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불교신문 사장의 오심스님이 내정이 됐는데 오심스님. 오심. 오심. 네. 예, 오심스님이 내정이 됐는데 이분도 자체가 지금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네. 이제 울산 시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자기가 사표 냈다는 억울한 이야기를 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제 적었는데 그 내용이 예. 울산 시장의 협박 공갈에 불교신문사 뭐 사장 소임을 3개월 만에 여기 마쳤다. 네. 그다음에 울산시에서 여기 추진하려고 하는 신불산 케이블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쓰고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제 네. 그 야단법석 TV가 이런 상세한 내용을 그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잠깐 네. 요약을 하면 예예. 예. 오심 스님이 김건희를 많이 팔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울산 시장을 만나가지고 뭐 자기가 뭐 김건희하고 이런 친분 관계가 있어서 너 이렇게 예. 물어보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고 자기 과실을 이렇게 하고 또 여러 스님들이 있는데 김건희하고 통화를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리 이훈식 네. 하기 전에 그 뭐 불교 무슨 행사 봉은사에서인가 이번에 불교 그 사리 이혼하는데 김건희 여사도 오시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 직접 물어보시죠 그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삐그닥삐그닥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팔고 다니니까 네. 이 소문이 용산에 전달이 됐는지 용산에서 뭐 총무원장한테 또 이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총무원장이 불러가지고 사퇴를 사직서를 써가지고 오라 해서 아마 불교신문사 사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용산이 전달이 되고 그것이 김건희 기회에 들어가고 김건희가 또 저기 총문에 이 얘기하고 총무원장이 또 사퇴를 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 과정들을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보면 네. 이게 지금 김건희가 이 여러 가지 그 일에 사사건건 지금 관여하고 있다. 자기 이름이 들먹거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미리서 차단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다 간섭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불교계 조계종까지도 지금 간섭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조계종이. 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야. 말이 안 되잖아 도대체. 예? 아니 어쩌다 이렇게. 조계종 불교신문사장 아까 얘기한 대로 9월달에 열리는 그 국제선 명상 대회 이 여기까지도 김건희 얘기가 나온다. 야 진짜 이거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관여하지 않는 데가 없. 불교계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건드리는 거예요? 김건희가 왜? 이게 이제 이 스님들이 신도들을 또 많이 만나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건희를 자꾸 들먹거리게 되면 신도들 네. 중에도 친여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이것에 대해서 아니 왜 김건희가 우리 일에 관여를 해? 그렇지. 왜 통건 일에 관여를 하고 인사 문제까지 지가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콩 나와라 판 나와라 이러는 거야? 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여론을 갖다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정수석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오. 민정실이? 네네. 거기서 이게 일단 좀 통계를 좀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휴, 스님 자주 모셔왔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어야겠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니 저희가 제주도 한번 내려가든지 농담입니다. 또 뭐 못다 하신 말씀을 해주시죠.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글쎄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2년 차가 됐고 3년 임기가 좀 남았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등 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네. 사실 뭐 저기 산에 있는 밤송이가 뭐 건드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떨어져요. 네. 그래서 뭐 국민이 이제 때가 되면 나설 건데 네.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다만 지금은 국민이 야당의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네. 당분간 그 국회의원들보다 일하라고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을 지켜볼 것이고 네. 그게 뭐 잘 안 되면은 시민사회단체가 또 나서서
야당 먼저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탄핵을 부르짖으면서 뭐 또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것이 지금 시한이 네. 국민이 야당에게 준 시한이 막 금년도 말이나 내년 음력 설 전에까지로 아마 예상을 좀 해요. 네. 이때까지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이 진실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네. 아마 이때는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야당 의원들을 아마 신란하고 뭔가 조직이 시작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과정을 할 것 같다. 스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조만간 한번 스님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자꾸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스님. 예,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